대한민국! 대한민국! 고니치와 복구다치와 한국구진 반도 비알지 데스! 今日 이쇼니 뱅큐시다이또思った 曲は 킹누노 스타덤! 心がくたばれた足を走らせるあの日の夢を断ち切ったならばスポットライトに何度でも手を伸ばし続けるから。 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改め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名前キングの活動は2013年からしました。ラベルはアイオラジェペンと事務所は SML です。この曲は2022NHK サッカーテマとして書き下ろされた曲です。実質的には 2022カタールワールドカップ中継のテーマソングとなります。中東の砂漠の乾いた風とゆらゆら揺れる陽炎が脳裏に思い浮かぶエキゾチックなイントロと日本代表のサポーターグループウルトラが参加した力強い掛け声が特徴な曲です。 それで今日はワールドカップの熱気をまた思い出しながらご覧ください。では行くわよ。じゃあ、タッキー音と 흥진 느낌? 음원가 중동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딱 들썩었던 거 맞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라이온킹 느낌도. 아. 약간 일부러 멜로디를 반복시켜갖고 간주를 들려주려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응원가 따라하기 쉬우니까. 멋있어. 뒤에 영상 진짜. 이번에도. 페미메트로? 그렇죠. 멋있어. 역시. 언제나처럼. 진짜 모든 예술을 다 협업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우리 약간 분노해줄 것 같은 느낌. 와, 딱 여기서 라이온 킹 같은 느낌이 생각나. 아, 나라마다 원래 색깔을 말하는 게 달라. 한국이 빨간색이랑 일본이 빨간색, 뭐 아프리카가 빨간색, 빨간색이 다 다르고 이 색깔 조합들도 그 월드컵 다 생각한 것 같아. 이게 곡 전개가 되게 빠르고 많은데 이게 위화감이 안 느껴지나요? 그냥 하나의 안에 뭔가가 이렇게 쪽쪽쪽쪽 들어가 있는 느낌. 부드러운 보컬에 이런 엄청난 강한 리듬이 들어오니까 은근히 또 잘 어울리거든. 아 저렇게 되면 라이브 할 때 마이크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라이브 되게 간단하게 하던데. 그치? 이 사운드 그대로 안 하고 간략하게. 아 소리를 많이 빼는구나. 그대로 라이브 가고 싶은 매력이 또 더 들리는 그대로. 약간 음원이랑 다르니까요. 올해 저 조그만 선글라스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 나는 절대 못 쓸 거야.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아. 찬영이 아니면서 사막에서 시작해서 도시 갔다가 우주 갔다가 초현실주의로 가는 느낌. 자동차 한 대로. 통기타가 되게 맛있게 들린다. 야 표현 너무 좋다. 맛있게 들린다. 진짜 딱 응원가다. 그 1번 대표팀 그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아, 너무 의미가 있겠다. 좋을 것 같아. 킹누가 만들 때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됐네 벌써. 되셨네 진짜. 그 앞에 물소떼랑 달리는 것도 킹누잖아요. 제일 앞에 서서.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지금 약간 이 악기 형식이 약간 라이브 형식 같은 느낌이네. 그럼 돔 공연장에서 공연하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좋겠다. 도대시다카. 뭔가 이츠모 아타라시 간지오 메자시테 이쿤 자나인데스카 킹누테. 다케도
最初作った時の目標というかな、なんか日本代表的ななんかバンドになりたいとなんか聞いたので、まあ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なんか思います。本当にかっこよかったです。なんか最近 SNS でキングヌの東京ドームのライブが決定されたっていう話を聞いたんですけど、そっちのライブ行ってこの曲聴いたら多分鳥肌立つ、と思います。キングヌが見せられる応援曲の中で一番いいかなと思います。なんかサウンドの使い方とか、ここで応援するよってなってるところとかが本当にキングヌらしくてめちゃくちゃ良かったです。今撮影の時ワールドカップとして韓国も日本もちょっと、難しい時間っていうか、そうなんですけど、この曲を聴いてまた諦めなくもっと応援したくなりました。今回のワールドカップがもうめちゃくちゃ楽しいっていうか、結果があんまり知らない状況だからもっと楽しめる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だけど、もうコロナがもう収まって今ちょうど楽しめる時期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もっとこの応援歌聴きながら最後まで応援しましょう。今日もたくさんの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登録といいねとあらせ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1分テーハミンゴテーハミンゴWe are